2023년 6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중국 공안이 한국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를 구속했습니다. 자, 우리는 싱하이밍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문재인을 돌아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서조선, 서쪽에 있는 조선, 서조선이 있답니다. 그 서조선을 큰산이라고 불렀던 문재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참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김재현 씨가 쓴 건데 내용은 뭔가 하면 일본의 곤도 다이스케라는 사람, 일본 동경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단샤라고 하면 강단샤라고 하는, 우리라면 뭐라 그러나, 상당히 일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신문사에서 잡지를 발간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신동아, 주간동아, 조선일보에서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렇게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대형 이 출판사에서 잡지를 주로 발행하죠. 뭐 그런 큰 출판사 중에 하나가 강단사인데, 그래서 일본의 엘리트들이, 이런 인문적 엘리트들이 이런 그 출판사에 많이 갑니다. 여기에 입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인데, 그들은 출판사에서 잡지를 내면서 오히려 또 취재를, 신문과 다른 차원에서 저처럼 잡지적인 스타일의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이 다치바나 다카시, 문예춘추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이 곤도 다이스케는 현재 일단 강담사 쪽에서 쭉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것저것 글을 쓰는데 이 김재원 씨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요즘 중국, 이분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칼럼도 쓰다가 중국에 대한 칼럼도 쓰고 있는데, 그가 요즘 중국을 34개의 중국 키워드, 중국은 이 34개의 단어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조선이란 말이 나와요. 서쪽에 있는 조선. 그 다음에 뭐 공동부유, 모두가 잘 살자. 전랑, 전랑은 전랑외교에서 이리, 이리란 뜻이다. 늑대. 공원족, 결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현재 중국의 세태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조선을 풀이를 해줍니다. 서조선이 뭐냐? 서조선. 일본에서 끼따조선 그러면 북조선인데, 그건 북한이고, 남조선 하면 우리 쪽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하지 서조선은 없거든요. 서조선이 뭐냐? 서쪽에 있는 조선인데, 북한처럼 점점 전제화되고 있는, 현재 북한은 3대가 세습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있죠. 그것처럼 중국도 북한을 닮아간다. 그래서 중국이 서쪽에 있는 북조선이다, 조선이다, 서조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자기들이, 이 곤도 씨가 엘리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중국 엘리트들이 서조선 얘기를 한답니다. 아, 중국이 이렇구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서조선이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간에 18일인데, 어제 17일, 손준호 선수죠. 국가대표를 뛰었던 친구인데, 지금 중국 산동의 타이산에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류기간이 만료되는 어제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구속이 되면 한 2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겠죠. 지금 승부를 조작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승부 조작은 한 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인 경우는 대개는 추방으로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속으로 갔습니다. 이건 일부러 하는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추방, 그리고 두 번 다시 중국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하죠. 근데 이렇게 구속을 하는 거는 한국한테 감정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서조선이 돼서, 그때 오토 윈비어 미국 학생이
북한 방문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내서 구속을 해서 나중에 숨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서조선입니다. 제가 오늘 공산주의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자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먼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노동자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뭐 농민이나 뭐 이런 것만 있고 산업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노동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노예라든지 또는 그 농로보다가는 훨씬 자유롭죠. 돈을 벌고 그걸 갖고 생활하는데 또 그러면서 정치적 의식도 생기죠. 왜냐하면 농노나 노예는 그 농촌에 살면서 세상과 접하는 게 적으니까 생각 범위가 좁은데 이들은 도시에 왔단 말입니다. 도시에서 돈을 버는 부르주아도 있지만 거기에 고용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깨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공산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 레이버들이 세계를 이끌면 탄압받는 사람들이 이끌면 공평할 거다,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하지 말고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세계 국가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게 사회주의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줄여서 인터내셔널 운동을 추진합니다. 영국 등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1차 인터내셔널, 2차 인터내셔널을 추진하는데 그게 각 나라에서 온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한번 행사로 끝나고 모임으로 끝나고 세계를 공산화하는데 실패를 하죠. 그러다가 근데 그때쯤에 러시아에서는요 아직 산업혁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는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봉건 국가였어요.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 군주의 권력이 무너지고 이제 의회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 의한 시민의 대표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대개는 이제 돈이 많은 부르주아들이 의회를 장악해서 또 이제 행정부를 만들어서 끌고 갔고. 근데 이제 프롤레타리아, 레이버들도 정치적으로 각성하면서 우리도 정당을 만들자, 부르주아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이 가는 건데 이쪽은 의회라는 것도 없는 아주 그 봉건 단계죠, 러시아. 그러니까 이 봉건 붕괴가 먼저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러시아에는 당시에 노동자가 없죠. 근데 레닌이 그걸 뒤집는, 그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의 세계를 만들었다면서 러시아 공산국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향권에 있던 벨라루시하고 우크라이나에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하게 난 다음에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어서 이 세 나라가 모여갖고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그들 말로 커뮤니스트가 꼬뮌이고 인터내셔널이 테른, 코민테른이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러시아 말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데 그 나라들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프롤레타리의 의회, 국회거든요. 그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 그래서 SSR이죠. 그거의 연합체니까 유니온이죠. 그래서 USSR을 만드는데 그거를 일본이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만든 국가 연합이다 그래서 소련이라고 한자로 하면서 우리가 소련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코민테른, 즉 소련은 제3 인터내셔널이 되면서 아, 나름대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세계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한 게 그게 이제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됐다가 1922년에 소련이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련이 45년도에 2차 대전에서 이기잖아요. 이긴 다음에 그들이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를 해방시키는 게 동독을 포함해서 일곱 나라죠.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등등. 그래서 그 나라들을 묶어서 소련과 같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드는데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들어온 일곱 나라가 공산하고 공산이라는 나라죠. 이 나라가 소련과 같은 나라가 되진 않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소련이 15개 나라를 뭉쳐서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처음에 세 나라가 모였죠. 나중에 12개 나라가 또 들어옵니다. 12개 나라는 러시아랑 큰 인연이 없는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들어온 일곱 나라는 소련하고 독일 사이에서 계속 러시아랑 갈등을 겪어온 나라들이에요. 그 민족주의가 있는 나라죠. 그 이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안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은 참여 안 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를 하나를 만들자, 전 세계적인 걸 만들자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아시아로 와서 보게 되면 중국에 모택동이 만드는 공산정권이 생겼고 베트남에는 호지명이 만드는 공산국가가 생겼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만든 공산국가가 생겼습니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공산국가는 합쳐져서 아시아판 인터내셔널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모택동과는 별도로 이제 동북 지역에 있던 중국에서 많은 동북 지역에 있던 거기 공산 조직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련 쪽에 도망갔다가 소련이 북한을 들어왔을 때 네가 가서 통치해라 하는 바람에 북한 공산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는 중국 공산당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별개 국가로 가면서 또 호지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안 만들어져요. 유럽에서는 45년부터 안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공산주의란 사상은 허구입니다. 전 세계 공산국가를 만들겠다는 인터내셔널 운동은 완전 실패합니다. 그 완전 실패가 91년도에 소련 붕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나타났냐? 유럽에 있던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붕괴가 됐는데 아시아에 있던 이 공산 세력들은 점점 전제화가 되고 봉건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 봉건화로 간 거는 북한의 공산주의고 중국의 공산주의는 지금 시진핑 시절 와서 시진핑이 황제가 되면서 전제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세습으로 가는 봉건화가 되겠죠. 단 예외가 베트남 공산주의입니다. 라오스 공산주의. 그들은 개혁개방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북한을 따라가는, 애초부터 아시아에는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세운 공산 정권들은 오히려 아시아적 전통을 따라서 봉건화하는, 전제화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앞서갔던 게 김일성이고 그걸 뒤따라가는 게 시진핑이다 보니까 중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이 서조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서조선에서 보낸 싱하이미라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엔 참 형편없는 정치인인 이재명을 만나서 어린애 취급하면서 건방을 떨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공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손준호 선수를 구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 기분 나쁘면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봉건적인 발상에 젖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중국을 한 시점을 5년 전으로 옮기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씨가 베이징에 가서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뭐 작은 산이다 그랬나요? 그러면서 중국 숭배 사상으로 갔습니다. 당시 또 중국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중국 대사는 만절 필동 중국의 황하는 만번 꺾어져 흐르면서 동쪽 베이징을 향해 흐른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죠. 왜 서조선화되는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한국의 좌파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좌파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래요. 조센징은 오로지 일본만 패면 된다. 아, 일본만 욕하면 된다.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봉건화도 다 벗어났고 현대적인 국가입니다. 왜 서조선을 숭배하냐? 이렇게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한국의 좌파들이 갖고 있는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위기를 불안 요소를 없애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북한 주민 해방과 더불어 중국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싱하이밍 같은 자나 시지핑 같은 자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중국 민주화를 해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90년, 91년도에 동유럽과 소련 민주화 혁명을 했죠. 지금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는 중국 민주화, 북한 민주화 이런 겁니다. 거의 공산주의 세력이 붕괴시키도록 해야 돼요. 이건 엉터리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과거 봉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심한 건 북한. 그걸 뒤에서 받쳐주는 게 중국인데 그 중국을 큰산이라고 하고 만절필동이라고 운운했던 문재인 세력 같은 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이게 유감인 거죠. 이런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 민주화를 하고 중국 민주화를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을 와해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쉬워지고 통일이 빨라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서조선을 큰산이라고 한 문재인을 다시 봐라. 한국 선서 부족한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싱하이밍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추방해야 된다. 이 시점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저는 설명드립니다.